수평이 되게 좀 올리셔가지고 주먹을 졌다 폈다 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팔이 좀 저린다던가 뭐 약간의 위화감 같은 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평상시하고 완전 다르게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 라우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광일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점점 접어들고 스포츠 활동 인구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방문이 많아지셨는데요. 오늘은 어깨 통증 및 그와 감별해야 될 다른 질환들을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에 속하거든요. 어깨 관절이 돌리면 이렇게 다 돌아가거든요. 어깨 관절은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가지는 관절은 우리 몸에서 없거든요. 이로 인해서 뼈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모형이 있는데요. 골프 요즘 골프 많이 치시는데 골프 티 위에 이렇게 골프공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자세들이 있는데 요거랑 같습니다. 요게 작은 관절 아이 위에 큰 상완 골두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쉽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깨 자체의 질환으로 인한 우선 특징은 어깨 움직일 때 통증이 있거든요. 어깨 움직일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올릴 때나 뭐 이렇게 옆으로 올릴 때, 뒤집힐 때 이럴 때 통증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적으로 어깨에 붙어있는 이 힘줄들을 눌러보면은 압통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이 힘줄들을 눌러보고 압통이 있으면 또 어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꽤 굳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정상적인 각도가 안 나오고 팔이 제 힘으로 올렸는데도 여기 정도까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특징적인 어깨 질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깨 질환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힘이 빠지는 경우가 계세요. 저희는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깨 근력을 재는데 이 근력이 반대쪽하고 확연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어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같이 내리게 되고 어깨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이후에는 어깨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면은 위치가 좀 여러 군데 돼요.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 견갑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목이 아픈데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래 오신 분들마다 증상이 여러 가지신데 우선 목과의 통증을 감별을 해야 되고요. 목은 역시나 목의 움직임과 좀 관계가 있어요. 목을 움직였을 때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을 움직였을 때 뭐 짜릿한 느낌이 있다던가 목을 움직였을 때 뭐 팔 쪽, 어깨 쪽으로 통증이 좀 느껴지신다던가 목을 움직였을 때 견갑 뒤쪽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 질환과 감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의 경추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간단한 외래 테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의 목을 이렇게 쭉 일자로 된 상태에서 목을 뒤로 좀 약간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징적으로 어깨 쪽으로 해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사통이라든가 찌릿한 느낌이 있다든가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목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환자분한테 이런 자세들을 좀 취해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세를 좀 취하면은 이런 목 주변의 통증들이 좀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자세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도 목에 질환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고 목의 경추에 구멍이 있습니다. 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이 있는데 이런 자세를 하면 그 구멍의 압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진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항상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픈데 그러면 좀 편안하다고 이러면은 또 목 질환을 감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게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이 승모근이라고 하는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승모근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승모근이라고 하는 건 어깨
뒤쪽으로 해서 쇄골 앞쪽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요즘은 생활 습관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모니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들을 많이 사용해서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다 이렇게 다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목 자체가 앞쪽으로 자꾸 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승모근의 압력 부하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이 경직되고 그로 인해 또 통증이 생기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 경직되면서 신경까지 눌리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승모근의 통증이 심해지고 심해지면 요 뒤통수까지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뒤통수까지 아프고 두통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도 하고 요즘은 뭐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승모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질환과도 감별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자세를 바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목을 최대한 당기셔야 되고 모니터를 좀 보려고 가려고 해도 좀 본인이 의도적으로 계속 자세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셀프로 진단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요 귀가 어깨 중간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옆 면면 자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 귀 자체에서 어깨 내려봤을 때 한 2-5cm 이상 차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것도 스마트폰 증후군, 뭐 근막 동통 증후군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일자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 교정만 해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목에서부터 가슴을 지나가지고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어느 구간에서 눌려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눌리는 구간은 목 주변에서 눌리는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쇄골 주변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여기 겨드랑이 주변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목의 통증 및 어깨 통증을 같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뒤에도 아프고 목 뒤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팔이 저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슴 앞쪽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증상이 광범위하다는 게 특징이고 흉곽 출구 증후군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을 이렇게 좀 올려보면 되거든요. 간단한데 수평이 되게 좀 올리셔가지고 주먹을 저었다 폈다 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너무 빨리 하시면 이게 피로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하시면 이게 누구든지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되거든요. 천천히 최대 3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느꼈던 증상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팔이 좀 저린다던가 뭐 약간의 위화감 같은 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평상시하고 완전 다르게. 이러면 또 흉곽 출구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고 팔을 좀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왼쪽이 좀 불편하다 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이런 신경 증상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스트레칭 할 때 느낌이 아니라 확연히 다르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경이 눌리는 증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손이 짜릿짜릿한지진다던가 힘이 좀 빠지는 느낌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자가 진단법을 좀 해보시고 좀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전문의의 진료를 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서 좀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은 이런 어깨 통증 및 요 승모근 통증을 좀 줄여드릴 수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허리를 좀 세우시고 어깨를 이렇게 좀 올리는 거예요. 어깨 뭐 으쓱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어깨 승모근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한 10초간 한번 있는 거를 일으라고 하면 한 10회 정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좀 해주시면은 하시다 보면 여기 뒤에 승모근이 많이 풀린다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승모근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어깨를 좀 피는 거죠. 견갑을 좀 펴준다 해서 뭐 펴줌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견갑골을 이렇게 펴주는 상태에서 10초간 있는 게 한 번이거든요. 이런 거를 또 10회 정도 좀 해보시면은 승모근 주변이나 목 뒤쪽에 근육이 긴장되는 게 좀 풀리면서 좀 통증이 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이 두 가지 운동 해보시면은 어깨 통증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어깨 주변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과 그에 대한 감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얘기를 들으시고도 증상이 맞다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꼭 영상학적 검사를 같이 좀 해가지고 전문의의 소견을 좀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